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오늘은 비누, 두부 비누랑 아이보리 비누, 그리고 그거 섬유유연제, 그리고 맘가이드 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 두부 비누를 샴푸바로 사용하고 있는 지가 꽤 됐거든요. 저는 샴푸를 만들었을 때도 있고, 구매해서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샴푸바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이 두부 비누를 샴푸바로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분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시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샴푸에 비해서는 현재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분이 조금 더 낮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이 두피나 뭐 탈모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조금 성분을 나은 걸 쓰고 싶어서 두부비누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포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비닐 포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개봉을 해보시면 안에도 비닐 포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누가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있어도 뭐 습기가 찬다거나 무르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샴푸를 사용할 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 쓰레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제로웨이스트 하기에도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보비누 중에서는 여름에는 요거 시어버터 뷰티바 많이 쓰거든요. 이 제품은 향이 제일 강하고 머리를 감았을 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땀냄새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시어버터 많이 쓰고, 그리고 보통은 요 화이트바 많이 쓰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구매할 때 보니까 요 135g짜리를 처음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기존에 요게 100g짜리예요. 요걸로 머리를 감으면 사실 세수랑 샤워할 때만 쓰는 것보다 샴푸를 하면 이렇게 문지르면서 사용하는 양이 굉장히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닳게 되고 비누가 작아지면 샴푸바로 쓰거나 사용할 때 불편하잖아요. 거품이 잘 안 나고 문지르기가 불편한데 요 큰 제품이 나와서 샴푸바로 쓰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크니까 머리에 문질러서 사용할 때도 오래 쓸 수 있어요. 아, 대신 단점은 이 제품은 샴푸로 나온 게 아니고 비누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았을 때 조금 뻣뻣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거품이 바로 나는 게 아니라 문질러서 거품을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샴푸바가 잘 맞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고, 또 하나는 유효성분은 없어요. 유효성분은 없는데 그냥 세정기능에 충실한 비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아이보리 비누인데요. 아이보리 비누는 저희 신랑의 최애라고 해요. 저는 비누를 만들어서 쓰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화장실에 이렇게 욕실에 비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이게 최애라고 하니까 저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하긴 하는데, 저희 신랑이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신랑은 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랑 첫째는 향을 좀 부러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향수를 뿌린다거나 하면은 저희는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저는 제품을 만들 때 향을, 자연향을 넣고 향기가 약하게 만드는데, 향을 좋아하는 신랑한테는 이 제품이 향이 좋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제가 피부가 굉장히 약하고 민감하고 장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피부다 보니까 저는 그 보습감이나 이런 세정력을 좀 떨어뜨리는 거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만드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세정력이 좀 강해서 뽀득뽀득한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신랑한테는 요 비누가 최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요 스너글의 섬유유연제인데,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건 요게 아니었고 스너글의 다른 색깔이었는데 요 제품은 새로 나왔다고 해서 구입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스너글이라는 제품을 몰랐었거든요. 마트 가서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도보비누 구입할 때뭐 8개짜리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게 유니레버에서 같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 상품이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너그를 알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잘 판단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맘가이드 앱이라는 어플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에 잘안 보이던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맘가이드 앱을 다운받았거든요. 화해 어플은 화장품 위주라면, 이 맘가이드 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비누 포함해서 일상생활에 쓸수 있는 제품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화해 어플 쓰면서 세정 제품이나 생필품들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좀 답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 맘가이드 앱이 딱그 생필품이나 세정용품 알아보기 좋은 앱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일단 도보비누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화이트 뷰티바. 여기 보시면 이렇게 B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B등급이라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용할 만한 제품들은 B등급 이 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A등급은 성분이 정말 좋아서 강추할 수 있는 제품들, 그 나머지 뭐 C나 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중 제품들 보시면 아마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하는 기준들을 보면, 논문과 그 다음에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 기준을 조합해서 성분을 판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어플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도브 화이트 뷰티바는 B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전체 성분을 눌러 보시면 이 성분 하나하나에 대한 성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이보리 검색해볼게요. 요 아이보리 보시면은 이 비누도 B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무난한 제품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구매해서 신랑한테 주기도 하는 제품이에요. 섬유유연제는 B등급을 찾기가 좀 어려운 제품군 중에 하나거든요. 섬유유연제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좀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섬유유연제를 뭐 사용 안 하면 좋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될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섬유유연제를 사용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피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구연산으로만 사용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피부들이 다 좋아진 편이어서 섬유유연제를 그냥 시중 제품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성분이 좋지 않은 제품군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거 찾아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너글, 요 빨간색, 파란색 요 제품이 B등급이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산거 요거는 지금 물음표로 나와 있는데, 전 성분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유해 물질 검출 이력이나 성분 관련 이슈가 있는 제품이래요. 그래서 저는 요거 그냥 새로운 향기라서 궁금해서 사본 건데, 그 전에는 요 빨간색, 파란색 구매해서 썼었어요. 벌써 몇통 정도 많이 썼고, 리필로도 사서 구매했는데, 제가 또 요거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용기는 놔두질 않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요 맘가이드 앱에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검색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나와 있는 제품들 여기에 한 번씩 검색해 보고 구입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이나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이 있으면 들고 오도록 할게요.